안녕하세요. 정장입은 농부입니다.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요, 상자 텃밭이 당첨이 됐습니다. 두 개를 받았는데요. 하나는 이미 만들어서 넣어봤고, 지금 나머지 하나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놔둔 상태예요. 구성품은 이렇게 상자 텃밭 한 세트랑 여기 있는 50리터짜리 상토 같아요. 전용토라고 써 있는데 상토 급수 배수가 되게 잘 되는 상토입니다. 이제 상자 텃밭을 보면 조금 모양이 특이해요. 그냥 화분이 아니에요. 저기 뭐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보니까 저면 관수는 아니죠, 정확하게. 저면 관수는 아닌데 밑에 물이 차게 되고 이 탱크에 그거를 요 빨대라고 표현은 뭐 하지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게 돼요.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이 칸막이가 있어서 요게 요렇게 막게 되죠.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물 끌어올리는 게 요렇게 꽂혀가지고, 이건 사실 밑으로 심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밑에 심이 들어가서 꽂혀가지고 물을 위로 빨아올리고, 저쪽쯤에서 물이 이렇게 내부에서 퍼지겠죠. 뭐 그렇게 될 겁니다. 보면 이 기둥이 그냥 단단한 기둥은 아니고요.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안에가 갈래가 져 있어서 물이 끌어올리기가 좀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. 요 재질은 조금 혹시나 썩을까 막 걱정은 되지만 그 정도의 재질은 아닌 것 같고요. 외부 플라스틱은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표기된 걸 찾아봤는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내부 플라스틱은 PP 내지는 P 계열이어가지고 플라스틱마다 이제 유해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게 다른데요. PP나 PE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쓰고요. PP는 PE는 우유통 그런 걸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식물 기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이렇게 그 위에 그 토마토 같은 거 기를 때 보면 이렇게 위로 크게 길잖아요. 거기에 지지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혹은 처마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이런 형태네요. 중간에 기둥을 끼우고 비닐하우스 만들듯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상자가 상당히 깊어요.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요 정도, 이 정도. 그러니까 25 내지는 30cm 정도 깊이거든요. 밑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일종의 점적강 관수가 되는 형태여서 물통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제공받은 흙은 상당히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많은 상토라기보다는 약간 좀 뽀송한 상토인데, 상추나 토마토 같은 거 키우기에는 좋아 보입니다. 나무 같은 거는 모르겠네요. 네, 나무 같은 거는 제공받은 이 상자 텃밭 크기를 봐도 나무는 한다면 한 근데 레몬은 괜찮을 것 레몬은 같아. 괜찮을 것 같아요. 묘목은 충분히 나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묘목이라면 한 3년생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? 저기 있는 요 블루베리가 3년생인가? 5년생인데 저 정도는 충분하고 요 레몬은 저희가 3개월. 먹고 나서 나왔던 레몬 씨를 심어가지고 이만큼 키웠습니다. 요것도 옮길 거예요? 이거는 아니요. 아, 이거는 오케이 좀 오케이. 그건 그냥 놔두고요. 놔두도록 하죠. 오케이. 요런 상태입니다. 서울시에서 왔던 상자 텃밭을 지금 옮겨 심고 있는데요. 보면은 그 하나만 뽑아 주실래요? 상추?
상추를 같이 제공받았어요. 근데 보면 뿌리가 잘 자라서 이렇게 예. 네, 이렇게 뿌리가 실하게 자라 있죠. 저러면 옹기심기가 참 좋아요. 지금 요 정도 크기들, 그러니까 이건 뽑아봐야 진짜 뭐 뿌리가 한 줄기 정도밖에 없거든요. 이런 애들은 옹기심기가 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좀 많이 자란 상태. 이거 지금 보면 저 토마토는 한 줄기 뿌리잖아요. 저런 애들은 옮겨 심는 건 너무 일러요.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이런 거 옮겨 심는 거 너무 일러인 것 같아요. 좀 더 뿌리가 안 나와. 뿌리가 좀 더 클 수 있게 기다렸다가 오예야 아들 좀 더 기다렸다 옮겨 주시면 좀.